여러분들 오늘은요 진짜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공부까지 하고 싶어 아주 개쩌는 뷰티템들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선물로 받은 제품도 있지만 정말 한 푼도 안 받은 노광고 찐 사심 영업템 진짜 담당자분들은 1도 몰라 관계없는데 너무 좋아 추천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면 연락 좀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휘프트 클렌저입니다. 200ml 정가 33,000원이고요 광고로 또 엄청 뜨긴 떠요. 더 현대서울 뭐 품절 대란템이래. 근데 솔직히 뭐 어쩌라고. 더 현대서울에서 품절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약간 사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어요. 솔직히 클렌저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이팅게일 제품을 제가 공구한 적을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마음에 싹 들어오는 클렌저가 정말 단 한 개도 없었어. 그냥 다 무난무난 요즘 성향 평준화됐으니까 그냥 그래.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 제가 맨날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200% 아니 2000% 추천하고 싶어. 호후벤더, 머그트리, 딸바, 라보카도 네 가지 다 매력이 정말 개쫄거든요. 요즘에 뭐 촉촉하다, 뭐 약산성이다 하면은 살짝 미끄덩미끄덩 거리긴 해요. 정말 촉촉해. 근데 뭔가 씻기는 느낌이 안 들어. 그게 좀 아쉽잖아요. 근데 얘네는 촉촉한데 개운해. 근데 얼굴 당김이 없어. 어머 이럴 수 있는 거야? 신세계. 처음에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단맛 둔 건가 만 건가 묘상해요. 제형 자체가 묘상해. 휘핑하듯이 뽕 튀어나오거든요. 소량만으로 거품이 정말 잘 나. 그렇지. 클렌저라면 거품이 좀 나줘야 되잖아요. 그냥 클렌저랑 똑같이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짜가지고 살짝 놓고 이름이 팩 클렌저인 것처럼 살짝 놔뒀다가 사용을 합니다. 제품들 모두 오일이 들어있어서 정말 촉촉하고 피부에 부담이 없었고요. 정말 피부 자극, 가려움 이런 거 하나도 못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호밴더 제일 많이 쓰고요. 두 번째 딸바. 이름처럼 딸바요. 요즘에 제가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쏟아보면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진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머 냄새가 너무 상큼하다. 쓰기만 했는데 내 배가 부른 기분이야. 죄송해요. 지금 좀 오바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꼭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구매하실 때 유튜버 미아 거 좀 보고 왔다고 좀 댓글 좀 남겨줘 봐봐. 담당자님 보고 계시면은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연락 좀 주세요. 두 번째 진짜 찐 사심 300% 미아 영업템 홀리카 홀리카 레스온 스킨 판테바이블 비건 앰플 비건 크림. 판테바이블 라인 진짜 전부 다 좋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앰플이 최고야. 그냥 앰플 좀 날라가기 아쉬울 때 크림 살짝 바르는 정도고 얘는 진짜 넘사. 여기 벽 하나 있어. 요즘에 미세먼지 봄에 꽃은 너무 예쁘다 이거야. 근데 뭐가 이렇게 날려. 얼굴이 너무 가려워. 제가요 진짜 유튜브 하면서 얼굴이 뭐 민감하다 뭐 트러블 추천템이다 라고 영상을 만든 게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유튜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쓰고 점점 민감도가 올라가니까 추천을 하게 된 거지 생전 여드름 이런 거 제가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자신 있게 못해. 내가 유튜버로서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제가 자극 없는 순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야 이거. 트러블 피부, 민감성 피부. 나 이제 자신있게 추천할 템이 생긴 거지. 일단 저는 어떻게 쓰냐면 세수를 하고 얼굴이 엄청 가려운 날 이거를 누워가지고 계속 덧발라요. 한 30분 정도 한 방울 짜고 덧바르고 마사지를 해. 그러면은 살짝 쿨링감이 들어서 시원하게 일단 열감이 바로 낮춰져요. 그러면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엄청 끈적끈적해. 그러면은 물로만 살짝 시원한 물로 싹 헹궈내요. 그러면은 얼굴이 코팅한 것처럼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자면 돼. 마스크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쨌든가 시트도 자극이 되는 그런 민감한 날 요거만 바르고 자면 됩니다. 난 조금 더 보습했으면 좋겠어 하시면 그때 요 크림 한 겹 정도 살짝 바르면 돼. 그러면은 요거 하루면 끝나거든요. 근데 진짜 심한 날은 이틀 정도 가면은 다음날 회복. 너무 좋아요. 자극이 없는 템들은 너무 자극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서 제가 추천해줄 수 없는 제품이 많아요. 뭐 순하긴 한데 썼어? 근데 얘는 너무 순한데 진정 효과 진짜 최고야. 최고! 요즘 또 인기 키워드 뭐예요? 홈케어 막 몇백만 원, 수백만 원짜리 기기들
돌아버릴 것 같아. 처음에는 뭐 2, 30만 원짜리 나오는데 요즘에는 100만 원 넘는 홈케어 기기들 나와요. 아 그래 당연히 좋겠지. 100만 원이 넘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돈이 많았으면 차라리 피부과 그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다니지. 그거 기기로 집에서 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당연히 좋지만 사실 잘못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내 피부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선무당행이 사람 잡는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몇만 원짜리 괄사로 좀 집에서 조물조물 마사지 하는 게 더 좋아서 저는 괄사 제품들을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요거 아! 일단은 여러분 사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담당자 1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담당자분은 알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 유튜버 결언니가 만든 브랜드 르마 반지 괄사여가지고 내가 담당자는 아는데 뭐 받은 건 없어. 그냥 뭐 언니 내가 친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주고 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사실 시중에 요즘에 괄사들 엄청 많잖아요. 뭐 크림을 사도 사은품으로 오는 괄사도 있을 정도로 요즘에 괄사가 대세 중에 대세인데 요 아이는 진짜 특징이 너무 명확해. 보셨죠? 일단 예뻐. 거치대부터 예쁜데 그냥 딱 구멍에다 넣고 사사사사 마사지 좀 끝이야. 바디도 해도 되고요. 뭐 요런데 아시죠? 뭐 림프절 해가지고 요런데 겨드랑이로 빼가지고 바디 할 때도 되게 시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아리가 그렇게 뭉쳐요.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다리가 띵띵 부어가지고 종아리 마사지를 엄청 해주거든요. 그럴 때도 진짜 시원하고 여러분들 너무 고맙게 저보고 얼굴형이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그게 다 노력의 결과 아니겠어요? 제가 얼굴형이 예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처음 듣는데 저는 얼굴형이 늘 컴플렉스예요. 약간 비대칭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알아본 게 뭐냐면 비대칭 교정을 하려고 내가 성형외과도 가고 치과도 갔는데 수술 아니면 답이 없대. 근데 또 수술은 무서워. 제가 겁쟁이 개쫄보거든요. 수술은 무서워. 그래갖고 그나마 했던 게 이제 그 약손명가 같은 마사지. 아시죠? 돈만 있으면 뭘 못해. 근데 돈이 진짜 많아야 돼. 이걸 안 하면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 결국에는 꾸준한 관리가 답인데 집에서 괄사로 얼굴형 이렇게 마사지 특히 요런데 광대 같은 거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수술로도 못 없애는 이거. 아니, 수술밖에 못하는 요거 옆광대 이렇게 해가지고 싹 높이면 싹 빼주면 끝.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그 파우치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여행 갈 때도 요거 이렇게 꼭 들고 가거든요. 화장대 세우놓으면 예뻐. 저는 천에 둘둘 감는데 파우치가 나오면 진짜 완벽하겠다. 아무튼 가성비 진짜 좋고 전신에 쓰기에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일 저렴한 가성비템.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전국의 집사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검은색 옷? 헌감생체인 무슨 얘기야. 옷 잘못 입고 나면 어머 너 털이 왜 이렇게 많니? 지저분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너는 털복숭이구나. 집에 고양이 한 마리 꼭 키우는구나. 다들 알아. 세탁소에서도 옷을 안 받아줘. 털 박혀있다고 이거 못 뺀다고. 세탁소에서도 안 받아준단 말이야. 원래 사실 검은색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검은 옷이 별로 없어요. 털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돌돌이가 필수인데요. 일상공감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어서 더럽네요. 네. 미니 휴대용 돌돌입니다. 이름은 먼지 업지 롤. 놀리는 거 아니고 너무 귀엽죠? 5개에 9,800원. 정말 심플하고 요 안에가 컬러가 랜덤이에요. 다섯 가지 색깔이 달라서 골라 쓰는 재미도 있고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쏙쏙쏙. 다섯 개니까 갖고 다니는 가방에 저는 다 넣고 다니거든요. 아 오늘도 내 사랑스러운 털복숭이 새끼들이라고 같이 다니는구나. 하지만 털은 떼줘야지 이러면서 저는 빼주거든요. 요거 완전 꿀템. 털복숭이 친구들 키우시는 분들 요거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아주 썸네일 맛집이야. 내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아니 썸네일을 그 GIF 움직이는 짤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심하다. 이 정도냐? 싶을 때도 있는데 사람이 웃긴 게 그런 거에 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샀는데 은근 꿀템이 많더라고. 그 중에 요거. 이거는 진짜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템. 히든 바디 스프레이. 아는 동생이 이거를 많이 사야 싸게 산다고 여러 개를 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나눔을 해준 거예요. 써봤는데 어머 너무 편한 거야. 바디 로션이에요. 일반 바디 미스트랑 다르게 바디 로션이라서 얘를 한 자리에 이렇게 꾹 짜잖아요. 그럼 정말 로션이 딱 나와. 근데 스프레이니까 몸에 이렇게 뿌리면 로션 옷을 입는 거지. 너무 간편하게. 솔직히 저는 바디 로션 필요해요. 몸이 건조해서 발라야 되는데 나는 그 손톱에 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무리 산뜻한 애들도 결국에는 그 남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바디로션을 잘 안 바르게 돼요. 근데 얘는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 향도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꼭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올리브영이 얼마 전에 입점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리뷰가 얼마 전에 체험단을 해서 40개로 늘었는데 원래 리뷰가 한 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다. 이거 여러분한테 알려줘야겠다. 숨겨져 있는 꿀템이다. 그래서 제가 쓴 스포틸 그린은 조금 더 남성적인 향. 제가 맡았을 때는 그 수컷 소나무들만 있는 숲에 간 느낌? 비누향이라는데 비누향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수컷 소나무 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자연한데 그 향이 강하다 보니까 꽃처럼 우디향 이런 강한 향,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거를 좀 더 부드럽게 쓰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속력 좋고요. 촉촉해. 일반 바디 미스트보다 향의 지속력도 좋고 촉촉함의 지속력도 좋아. 그리고 용량이 커. 바디미스트들 작으면 휴대는 좋지만 바디미스트를 휴대하면서 얼마나 쓰겠어요. 그 바디에 바르는 건데 그거 금방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크니까 진짜 넉넉하게 쓰기 좋아가지고 따봉이다. 이거 사보시고 올리브영의 유튜버 미아 영상 보고 왔다 한 번만 남겨줘봐.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짜 42만% 넣어가지고 자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진짜 찐 사심 영업템 여러분들께 대방출했습니다. 진짜 꿀템이니까 다들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어땠는지 후기도 꼭 공유해주세요. 알았죠? 그럼 저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볼 테니까요. 다음에 꼭 다시 놀러와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쿠키로 넣으려고요. 미아미아 파우치, 과일 파우치 너무 귀엽죠? 다섯 가지 중에 절찬리 판매가 돼가지고 이미 세 컬러가 품절이 됐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싹 열어가지고 물건 휘두르 따따따따 우리 맥시멀리스트 아시죠? 싹 넣어가지고 싹 조여주면 끝이야. 어머 너무 간편해. 포도맛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품절 예정, 품절 임박! 혹시 제 영상 보시고 미아미아 과일 파우치를 구매할 예정이 있으시다 하신 분 제가 랜덤 키링 서비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팍팍!